자, 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이번에 어둠땅에서는 탈 것을 좀 많이 푼것 같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탈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 것을 이미 막 작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몽환숲은 다 끝냈어요. 몽환숲. 대장정은 다 끝내서 레벤드레스 가기 전에 여기서 탈 것을 좀 얻고 갈까 해서. 자, 많은 분들이 얻으셨을 것 같은 아지랑이 안개 질주마 탈 것을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아지랑이 안개 질주마 이렇게 생긴 거고, 자, 이걸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탐탐이라는 애드온과 페스티라는 애드온을 설치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좌표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 좌표를 보기 위해서는 페스티랑 탐탐이 좀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주 쓰이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대충 와우 헤드에서 좌표를 적어왔는데, 페스티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우선은 입구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입구 이게 티르너 사이드 쪽에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어딜까? 여기입니다. 여기를 자 입구부터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두꺼비 탈 것이랑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작업하고 계시죠, 그죠? 저희까지 간 적이 없어서 좌표는 제가 더보기나 댓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만랩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혈죽으로 가야 되지 싶어요. 혈죽으로 바꿔와야지. 자, 온 김에 비행 지점 찍고, 드러스트가 온 세상을 지배하리라. 드러스트들이 많군요. 길이 어떻게 되는겨? 아, 입구가 여기라는데. 우선 죽어서 부활을 해야겠어요. 저거 다 잡으면서 오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자, 여기는 잘 달려야 할것 같긴 한데. 자, 입구는 찾았으니까 입구는 삭제하고, 자, 가볼게요. 실패하면 다시 원점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 세 갈래 길에서, 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령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령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입구에서 보면 여기 령이 있고, 이게 힌트가 있구나.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령이 달려있는데, 그죠? 머리에 령이 달려있고, 여기서도 이쪽에 령이 있고, 푸른색 령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네요. 붉은색 말고. 여기서도 령이 있고. 그래서 도착하면은 여기 이제 탈 것이 나온다. 그 말이구나. 이거 굳이 좌표 안 찍어도 되겠어요. 예스. 네, 우선 제가 처음에 진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한번 달려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죽었구나. 달려. 여기에요. 령, 령 있고. 자, 여기서는, 여기가 령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으로 령 있고. 여기서도, 여기 령이 있죠, 령.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호루라기 있으면 진짜 좋겠다. 다시 잘 해볼게요. 딜을 안 맞아야 되는데. 자, 좌측. 령 매달려 있는 걸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령.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 령. 그 다음에, 오른쪽. 령. 그 다음에, 아니야. 힘내. 그 다음에, 중간으로. 겨우 했다. 나 이거 잡다가 죽는 거 아니야? 자, 우선 성공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피를 채워야 돼요. 괜찮아요. 우선 영혼 부활해서 잡으면 되니까. 우선은 성공했어요. 달릴 때 그 령방울을 잘 봐야 되는데 빨간색 령방울이 아니라 파란색 령방울을 잘 찾으면 되네요. 티르노사이드 던전도 안 와봤는데 지금 막 지형을 외우겠어요. 여기는 좀 누가 같이 와줘야 편하겠는데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죠? 어찌됐건 저는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잡으면 돼요. 혈죽으로 한다는 걸 깜빡했어. 혈죽으로 왔어야 되는데 노죽음의 혈죽으로 바꾸는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아, 어렵네요. 혈죽으로 가야겠어요, 혈죽.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는데요? 바로 숟가락 하나 될까?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제가 혈죽으로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바보 멍청이. 이제 하다가 많이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조카 중이에요.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해라, 진짜. 자, 저도 길들입니다. 아지랑이 한 개 질주마. 배우고 타보죠. 와, 이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세요. 무조건 혈기로 왔어야 되는데 바보 바보. 안녕히 가세요. 야, 다행이에요. 이렇게 얻어서 시작부터 혈기로 왔, 혈죽으로 왔어야 되는데 바보 멍청이. 엄청 이쁘긴 이쁘네요. 하여 끝났다 끝났어. 날지는 못한다고 해요. 확인을 해볼까요? 달나랑 같은 데 가서. 어? 날 수 있는데? 뭐야, 못 난다며. 아, 잘못된 정보였나봐요. 날 수 있습니다. 나는 탈 것이었어. 아, 날 탈 되는데? 원래는 안 됐는데 다시 바꿔진 건가? 어, 이거 날탈입니다, 여러분. 날 수 있어요. 어, 세상에. 잘 나는 거를 못 난다고 하다니. 너무 잘 날고 있잖아요. 대박이야. 자, 가능하시다면은 10 클래스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 그러면은 너무 맞다가 피가 까지니까. 그게 아니시라면은 그래도 두 명 정도는 오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파티 맺어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지랑이 안개의 질주마 길들이셔가지고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잘 나는 것을 말이죠. 못 난다고 했어. 너무너무 잘 나는 탈 것입니다. 깨어있는 악몽 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얘는 진짜 덜 고생이네요. 근데 이쁘기도 이뻐. 어둠 땅에서 탈 것을 이렇게 작정하고 주기로 했나봐요. 지금 이거 말고 두꺼비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자, 아무튼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